서민 77 해설 성취도 확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배웠어요? 리딩 보디 2의 7-1에서는 앞제비씨를 정식 명칭은 전치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사용한다던가요? 하다시. 하다시. 앞제비씨 다른 말로 전치사는 무슨 시 앞에 사용한다? 아, in happy 이렇게 쓰죠. 네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한 것 중에서 in 뒤에 붙어 있었던 거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 봐. in, on, at, 그 다음에 뭐 without, 또 because of, 그 다음에 좋아하다란 뜻 말고 뭐뭐처럼이란 뜻의 like 이런 걸 보고 앞제비씨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뭐 in 뒤에 뭐 붙어 있는 거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없어? in 혹시 이런 거본적 없어? In the box. In the box. 뭔 뜻이야? Box 안에. 그 box 안에.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On the On the desk. On the On the desk. 뭔 뜻이야? 책상, 데스크. 그 책상 안에. on인데? 뭐뭐 위엔데요, on은? 책상 위엔데요. 더 박스, 더 데스크 다 무슨 시야? 무엇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 그러니까 무슨 시야?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이름 시? 무엇이라며? 네.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앞제비 씨 전치사는 이름 시 앞에 사용합니다. In, on, at. At the beach 한번 at the beach. 처음 보냐 이거? 아 처음 보겠네. 어? Beach 하면 해변이야 해변. At the beach 하면 뭘까요? 그 해변. 그 해변에서 전부 다 앞에 이 앞제비 씨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무엇 상자, 무엇 책상, 무엇 해변 전부 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n the box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네. 어디? 어디가 됐죠? 자, 앞제비 씨 이거 뭐 설명했는 거뭐 들었는 거다이 얘긴데요. 응? 앞제비 씨 전치사는 이름씨 앞에 사용하고 하는 일은 원래 이름씨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영어로 what 또 이름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영어로 where where how how 어떻게야 who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를 전치사 앞제비씨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를 여섯 가지 질문 뭐 what 아 what이야 when 그렇지. When, where. When, where. How. When, where, how. Why.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서. 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뀐대. 아까 전에 in the box가 뭐였어? In the box. 그 상자 안에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네. 네. on,
White day 한 뭐야? White day. 무엇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 언제? 이것도 앞제비, 이것도 앞제비, 이것도 전치사, 이것도 전치사.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하던 거야 선생님이? 이름 시를 명사를 무슨 시로 바꿔준대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래요? 어제 시. 다른 말로? 부사. 헤이, 명사를 부사로 바꿔준다. 전치사 앞제비 시는. 웬, 무엇, 누구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그리고 lik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돼? 하다시 자리에 있으면 like의 뜻은? 뭐뭐처럼. 아, 하다시인데? 좋아하다. 좋아하다. 하다시 자리,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I like. 난 좋아해요. He likes. 그는 좋아해요. 라는 뜻이지만 앞제비 씨 전치사 자리에 있으면은 얘는 무슨 뜻이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의미로 앞제비 씨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 아예 무엇? 오케이. 무엇을 좋아하니? 미국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론 The United States.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미국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가 됐고 그럼 미국에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하나만 하시지? where? where? 어디? 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얘 때문에 어디 됐다. 됐습니까? i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시 전치사 앞제비시라고 한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을 기다리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린다고 영어로는 발렌타인스데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잠시만요. 응? 온 발렌타인스 데이. 온 발렌타인스 데이가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이 된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보고 무슨 시라 한다? what 시라고 한다. 네. 오케이. 그러면 나는 그녀를 만났다. 발렌타인데이에를 영어로 표현하면 I met 그 her 그녀를 her I met her on Valentine's Day. 오케이. 무엇 만났어? 언제 만났어? 언제.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 on이 붙어 있어야지 언제가 된다. 네. 그 다음 Valentine's Day 같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날? Valentine's Day 같은 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네.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발렌타인스데이 like? 앞제비시라고 왜 할까? 앞에 있어서. 어 그래 앞에 있어서. like 발렌타인스데이. 무슨 발렌타인데이 like야? like 발렌타인스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영어로 하면? where? 아 어디입니까? 어디 그랬더니 여기 우리말로 다 써있다 어떤이라고. 네. 어떤이 영어 뭔데?
너 어떻니? How? How are you? 너 어떻니? I'm fine. 난 좋다. 어떤? 어떻게? How? 어떤도 how? 어떻게도 how? 오케이, 그래서 화이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같다. 이거 본문에 나오죠? 네. 뭐였더라? 화이트 데이 is Valentine's Day. 아니, 뭐래? 화이트 데이 is 아닌데? 아, 아니야. 어? 어, is.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Okay. 뭐라고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러면 3월 14일은 무엇이죠? 네. March 14th는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3월 14일에 하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가 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언제요? On March 14th 말해보려고 얘를 있어.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On March 14th On 이란 앞대비시 붙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 됐다? Where? 아, where야? When? 어디야, 어디? 어? When? 언제 아니냐? When? 오케이, 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 그래서 you죠? 네. 영어론? How? 어. How are you? 너 어떻니? 어떤 어떻게 아니야, how는? 똥강아지야? 네. 누구가 영어를 너 누구냐 할 때 뭐라고 하냐 이 똥개야. 그럼 너 누구야가 영어로 뭐야? 아니야? Who are you? 누구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는 you는 무슨 씨야? 이름 씨인가? 너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너가 누구겠지? 누구 너? 네. 너를 위해는 누구가 아니지 누구를 위해겠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누구를 위해라는 말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있냐? 여섯 가지 질문 뭔데? 네? 여섯 가지 질문이 뭐냐고 여섯 가지 질문을 얘기해 보라고 when? 우리말로 해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왜? 어떻게? 그러면 너를 위해는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너를 위해 나는 열심히 일한다 너를 위해 나는 선물을 산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사람아? 너를 위해 이 선물을 산다 해서 너를 위해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것 같아? 왜? 이 선물을 왜 산다고? 널 위해 산다고 그럼 너를 위해를 영어로 표현하면 For you For you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 I made this for you I made this for you
됐습니까? 그러면 네. 너를 위해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을 만들면 돼? 너는 만들었니 이것을? 아니 왜 너는 만들었니 이것을? 너 이거 왜 만들었어? 하겠죠? 네.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made thi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made this? 아, 메이드야? 아, 원래 모습 되돌아가야 되는 거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make thi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made this for you. Why did you make this? I made this for you. 왜 만들었다? 널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누구였는데 이렇게 되니까 왜가 됐네요. 네. 오케이. 우리는 발렌타인데이에 친구에게 초콜릿을 준다. We give. We give whom? 네. Whom? We give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 와야 될 거 아니야? Each other chocolate Valentine's Day. 아 무엇 줘? 여기다 그냥 Valentine's Day를 준다고? 아 on Valentine's Day. 오케이. 왜 on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기 와야 되는 거야? 무엇 준다야? 언제 준다야? 언제. 얘가 없으면 되겠어? 아니요. 왜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언제로 바꿔줘야 되니까 네. 발렌타인데이를 주냐? 아니요. 그러면 발렌타인데이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냐? 아이고. 아 어디? 그랬더니 발렌타인데이 이러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라고요. 뭘 그렇게 영어 잘한다고 바로 영어로 얘기합니까? 언제? 그래서 어떤 질문이 만들어져? 언제 너희들은 주니 서로에게 초콜릿을? 이거 언제 주는데?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아 where야? 아 계속해서 where 한다. Where는 어디잖아. 야 아직도 언제가 영어로 뭔지 모르면 어떡하냐? 아 when we가 준다를 너희들이 주니로 바꿔주면 됐네. 우리가 준다 we give 너희들이 주니? give we 오. Do you give? 우리가 준다. 여기 있네. 우리가 준다.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아.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나씩도. 그러면 When do you give each other chocolate? 이게 처음 보냐? 너 다시 해야 되겠어, 지금. 어?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럼 한국에서 한국에서 In Korea. In Korea. 누가다? 언니. Girls give boys chocolate. 언제? On Valentine's Day. 그럼 한국에서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럼 한국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럼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질까? 어디에서 오직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줍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널 위해 초콜릿을 산다를 영어로 표현해볼까? I am 여기 누가 다 하면 되겠네. 누가 다 누가 다 나는 산다. I give. I give야? 산다가 give야? give 주는 거 아니야? 맞지. 사다, 구입하다라는 하다시 처음 봅니까?
car? I buy for you. 내가 산다 했으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오겠어? 내가 산다 그랬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사는지 얘기하는 게 순수하니까. 누가다? I buy what? Chocolate. For you. 뭐라고요? I buy chocolate for you. Buy chocolate 뭐요? I buy chocolate for you. 오케이, 그러면 너를 위해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너를 위해? 왜? 뭐라고? 왜? 그럼 우리말로 어떤 말이 만들어지겠어? 왜 너는 사니 초콜릿을? 너 초콜릿 왜 사니?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y do you buy chocolate? 오케이. 보이야, 보이는 바이지. 아, 바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buy chocolate? 이라고 물어봤더니? I buy chocolate for you. 오케이. 왜 널 위해? Why for you? 서로 짝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White Day는 발렌타인 데이 같다는 본문에 나오죠. 이거 뭐였더라?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럼 발렌타인 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아, 언제 같아? 아. 뭐? 그럼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 White Day는 무엇 같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ite Day, 아니, What is White Day like?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White Day is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Very good. 오, 잘했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3월 14일에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It's on March 14th. It's on March 14th. 그러면 on March 14t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질까? 그것은 언제 있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s it?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it? 했더니 대답이 It's on March 14th. When is it? It's on March 14th. 언제야? 3월 14일이야. 오케이. 뒤엔 좀 잘했네. 통과 못할 뻔하다. 통과했어. 다행이고. 다음은 78이고요. 78 뭔지 볼까? 통문장입니다. 78. 왜 아직도 70번대야? 통문장 미리미리 기막 습해주세요. 오케이. 아, 오늘부터 하고 있어. 예.